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와 오늘날 제가 보고 있는 기독교가 너무 달라서 참 당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성경에 나온 내용이 현실이 아니라면 왜 우리는 성경을 믿겠습니까? 성경을 믿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우리의 삶에도 현실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믿음과 실제가 분리되어 버리는 이상한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매우 역동적인 움직이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움직이는 신앙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안 움직이는 신앙이다.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오는 거, 그게 가장 많이 움직인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 교회에 모여서 하는 매우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하지 않았나. 코로나 19가 와서 이제 주일날 교회까지 가지 못하니까 이제 움직임이 없어졌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것도 안 하니까 이제는 아예 움직임이 없어져서, 그래서 실제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3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잃을 거라고 대부분 예상해요. 전 그보다 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상하죠. 움직임이 없는.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미성숙했습니다. 그런데 역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해져야 뭔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역동적이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동성. 그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우리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뭐 이러면 뭐 사회 참여나 뭐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나 뭐 실제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역동성, 그리스도인의 역동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요? 우리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데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거요? 우리만 하지 않습니다. 딴 사람들도 합니다. 사회 참여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간 시민단체들이 많습니다. 환경보존운동요? 아이고, 거기에 생명 건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역동성은 어디에 나타날까요? 그래서 모여서 열광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역동성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역동성이 나타나는, 다른 어떤 집단과도 다른 역동성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복음 전도와 이로 인한 회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큼 더 역동적인 일은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역동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떤 시민단체도, 어떤 사회조직도, 어떤 조직도 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역동성이 나타나는 것이 회심과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회심과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지만 이제 이 누가복음 전체는 그 사도행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길이신, 길이 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책이 길의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에 나가면 굉장히 선명해지지만 이 길이라고 하는 헬라어,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초기의 기독교를 the way, 도라고도 불렀어요. 도를 따르는 자,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독교인들 그룹을 부르는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그 단어가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을 살펴보시면 길이 유독 강조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세례요한이 그의 역할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1장 76절 같은 경우에 보면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거를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3장 4절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으니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그래서 세례요한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길, 주께서 가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곧게 잘 준비하는 것, 주님께서 그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예수,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는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19절, 79절에 아까 76절 바로 뒤에 또 나오는데 그때는 약간 다른 면에서도 길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장 79절 읽으면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로 길을 평탄케 해라.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해서 사실 1장과 앞부분에 이 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끊임없이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간다고 할 때 9장 3절을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이거 갖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 여행이 사실은 호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길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10장 4절에서도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을 하지 말아라.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의 선교 여행은 이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기도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실제로 물리적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갈릴리에서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합니다. 9장 51절에서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재밌잖아요. 나를 따라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를 믿으려면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는 더 확장되면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 움직이실 것인데 그 움직임을 따라오려면 이런 뜻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길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아이러니예요. 이 그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 될 거다. 그리고 나에게 걸려서 부서지는 돌이 너희들이 부서진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예수를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염탐 꿈을 보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참 놀랍게도 누가 보면 20장 2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되게 멋있죠. 당신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계시는 줄 압니다. 이게 누가 말했다고요?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핑계를 잡으려고 염탐꾼을 몇몇 스파이를 보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뭣도 모르고 이런 말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누가복음은 어떻게 끝나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 그래서 사실 그 호더스라고 하는 날이 32절, 35절에 나와요. 엠마오에 가는 길에. 또 길에서 된 일을 예를 들면 된 일을 얘기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 길로 또 끝나요.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라 지역에서 계속 움직이고 계시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또다시 반대쪽 길로 돌아오고 있는 이런 무브먼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이르게 되면 이 길과 도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공부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사도 베드로가 첫 설교를 냈을 때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2장 28절에 씁니다. 13장 13절에서는 마술사 엘루마에게 바울이 네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 바른 길을 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6장 17절에서는 빌립보에서의 점치는 귀신 이 구원의 길을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이 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귀신에 들렸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그럴 때 이런 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좀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브릭실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났을 때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18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 여기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26절에 같이 읽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어떤 사본에 하나님의 라고 하는 그 오래된 사본 중에 들어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단어로 사도행전에 사용되고 있어요. 사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를 박해한다라고 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 사울이 9장 2절에 그 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까지 증서를 받아서 갔다 할 때 그 도예요. 거기 나오죠. 19장 9절에서 에베소에서 있었을 때 도 그 이 도를 비난함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 23절에 주님의 또 도 때문에 일어난 혼란. 22장 4절에 이 도를 핍박하니 24장 14절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도. 또 22절에서는 벨릭스가 이 도를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9장 2절은 유명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다마스커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 도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거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오늘 저는 여러분 그냥 이 데이터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19장 23절 같은 경우도 이미 제가 언급하긴 했지만 에베소에서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지만 기독교 자체를 그냥 the way, 길이라고 불렀어요. 길. the way.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길이라고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도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근데 도는 워낙 좋은데 도를 아십니까 때문에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약간 혼란하지만 이 도는 머리 숫자에다 갈 이 주자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가는 데가 길이에요. 도가 그러니까 머리로 믿고 따라간다는 뜻이어서 한자의 의미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머리로 믿고 그 길을 간다. 그게 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누가와 사도행전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쭉 살펴보면 제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누가의 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뭔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시는 주님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역동적이에요. 움직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단 누가복음으로 시작해서 오늘 사도행전까지 쫙 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지금 그 모니터 뭐로 막 그 걱정이 막 뭐 유튜브에다 여러분들 그 댓글 다시면 거기다가 막 걱정 걱정 염려 뭐 이런 게 쫙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어차피 역동적으로 빨리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누가복음 전체는 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실제 변방에서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변방 갈릴리에서 시작해요. 1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보냐면 이 지리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되어지고요. 근데 사도행전도 역시 지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여져요. 이렇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게 됐는지 그 이 지리적인 움직임, 지리적인 확장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이 부분은 갈릴리에서 사역이에요. 이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이루시죠. 근데 여러분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갈릴리가 넓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계셔서 사람들을 계속 오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사람들은 오게 하려고 그랬어요. 4장 42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거기에 모셔두려고 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모셔두려고 그랬어요. 이게 많은 종교의 특징이에요. 대부분의 청교는 교주가 있든 누가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몰려옵니다. 그 몰려오는 사람만 해도 교주의 영향력 때문에 충분히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셔두려고 한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의 아주 속성입니다. 기본 속성.
근데 모셔두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다른 동네에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4장의 이 끝부분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계속 돌아다니셨다. 한 군데 머물러 계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 움직임이 있을 때 이 움직임을 사람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꼭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반대 자리에 나타나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시므온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수님 때문에 2장 34절 45절 너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할 것이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정도로 고통스러울 거다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반대하고 적대하고 넘어지고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돌아다니시는데 박수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공격해서 네가 가슴에 칼을 맞는 것 같은 마음이 들 거야라는 걸 이미 예고한 것이죠. 실제로 그 예고가 성경을 보면 계속 나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사렛에서 가르치셨을 때 그때 배척받고 그들이 어떻게 화가 나서 4장 28절에 보면 그들 내쫓고 벼랑에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시작하자마자 살해의 위협을 받기 시작한 거죠. 반대의 정도가 이 정도로 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장 30절에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먹으니까 아니 왜 저 죄인들하고 상종을 못할 인간들하고 같이 있는 거야? 라고 공격했습니다. 5장 33절 39절에서는 아니 종교인이면 당연히 금식을 해야지.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금식을 안 해? 왜 세리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은 금식을 안 해요? 이렇게 음식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라고 낙인을 찍기까지 했죠. 6장 1절부터 5절이나 6절부터 10절까지는 왜 또 안식일에 안식일은 좀 조용히 주님을 예배하지 거기에서 왜 미리삭을 따먹질 않나 그 다음에 또 기적을 손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지 않나 예수님께서 이 정말 버려졌던 사람들이 싫어했던 여인이 여인을 회복시키는 여기에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얻게 되냐고 박수치긴 그냥 아, 이 사람이 죄인인지 못 알아본다고 아, 죄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걸 내버려 둔다고? 거기다 죄를 용서해 준다고? 오, 웃기는 사람이네. 이렇게 갈릴리 초기 사역부터 예수님은 반대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 길에서는 이런 반대가 있지만 예수님은 이 길을 계속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꿈이 있어서 그래요. 처음부터 잉태된 꿈이 있습니다. 2장 30절부터 32절까지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시므온이 한 노래의 한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30절 32절 읽고요. 시작.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갈릴리 변방의 한 구퉁이 정말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주 좁은 지역에 계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움직이실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백성 앞에 이걸 마련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다 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거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변방의 갈릴리 촌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어린 아기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장 2장에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그리고 우리 세례 요한을 사역을 보면 3장 1절 14절을 보면 정말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력한 회개를 요청하는 사람이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거기 나옵니다. 저는 로마 군인을 거기 집어넣었다는 건 굉장히 로마 군인을 너희는 오지 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로마 군인들도 세례받으러 와요. 3장 6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표현해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여기 모든 사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3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요셉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이 전 인류 모든 사람을 포괄해서 돕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족보도 인류의 첫 사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마태복음과 약간 다르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장 25절, 27절 여기도 제가 얘기하죠. 4장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첫 번째 설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근데 이때 이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예수님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이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를 얘기를 들으면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갔던 것과 엘리사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을 병을 고쳤던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이방인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거절했잖아.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도 이방인들을 도왔어.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읽으실 때는 잘 배경을 모르면 그냥 쓱쓱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영화에서 얘기하는 복선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넘어가시면 7장을 가시면 이런 백부장이 나와요, 갑자기. 근데 이 백부장은 그 동네에 존경받는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은 누구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순사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일본인 일본 순사야. 100명의 로마 군인을 끌고 있는 군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동네에 살면서 회당도 지어주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또 하인을 고쳐주러 가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도행전 9장에 고넬료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9장에 고넬료가 경건한 유대인이다, 경건한 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유대교의 귀의한 이방인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Fear of God. 근데 그 고넬료랑 닮았죠. 8장 25절부터 38절도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을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는데요. 이 거라사 지역은 데카볼리스, 열 개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이 지역은 비유대 지역입니다. 이 비유대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데가볼리 지역에 잠깐 들어가서 거라사 사람들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할 때 거기에 머물러 두고 너는 가서 너희 동네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신 일을 얘기해라. 그리고 그걸 거기에 내버려 두고 오세요. 전부 이 초기부터 예수님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한 촌에서 시작한 이 예수님의 이 움직임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방을 향하고 있어요. 이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이 잉태된 거죠. 근데 잉태되어 있는 꿈이 우리 갈릴리 사역에서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다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읽으니까 그렇지 좀 생각해 보세요. 30몇 살 먹은 갑자기 나타난 종교 지도자가 어부와 세리와 온갖 이상한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뭔가를 가르치고 뭐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고 무슨 주술사인지 마술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끊임없이 누구를 포용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포용하고 이방인들 땅끝까지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갈릴리에서 식민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죠. 누가복음 9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시작해서 13장, 17장, 18장, 19장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해요. 그냥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계속 움직여 가시면서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주로 여긴 뭐가 나오죠? 가르침이 많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13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을 들르셔서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 성읍과 마을을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계셨어요. 누가복음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제자들을 계속 이제는 가르치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이 여행의 여정 속에 반대자들도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9장 51절부터 56절에 제일 처음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마을의 사람들이 거부해서 요한 형제가 싹 쓸어버리십시다 하고 분내는 바로 그 장면이 여기죠. 11장 29절 32절에 너희들이 헛된 표징을 구한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 니느웨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여기서도 이방 사람을 또 끄집어내요. 또 11장 37절 53절에서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책망과 그들을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죠.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을 경계해요. 계속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공격을 이 갈등 상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점점 심해져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결국 살해당하는 것까지 그 반대가 강화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셨을 때 두 번 표현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한탄하세요. 13장 3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한탄하시는데 19장 4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고 우세요. 이건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거절했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결국은 로마에서 64년에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로 훼파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여 결국은 심판을 받은 것인데 그것을 예견하시고 우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풍성하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뭔가 기대가 막 솟구치는 반면에 저항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이 이방인들을 향한 꿈은 사라지지 않아요. 재미있게도 이건 아주 아주 예외적일 수도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마리아 여성이 반대했거든 예수님 들어오는 거를.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10장에 넘어가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얘기하면서 누구 비유를 하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해요. 마치 사마리아인들이 아니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세요. 또 17장에도 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중에 돌아온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였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마리아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 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한 섹션이 나오죠. 아주 중요한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사마리아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0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거는 갈릴리 북부에 있는 갈릴리 중요한 세 도시입니다. 유대의 가장 중요한 세 도시가 이 세 도시예요. 근데 이 세 도시에 대해서 차라리 두로와 시돈 이 이방인의 도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기가 쉬울 것 같다. 이방인은 오히려 두둔하시지 않나. 그 다음에 11장 29절 32절에서는 남방 여왕이 일어났다.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있다. 남방 여왕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거기서도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할 거다. 요나의 표징을 얘기하시면서 니느웨 사람을 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반응했고 회개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계세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18장 32절은 예수님께서 좀 독특한 말씀하시는데 인자는 이방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이방인들이 결국은 돌아올 거라고 하는 어떤 암시를 계속해서 가시는 길 동안 하고 계시는 거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오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보내세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일주일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도 최고조로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반대 역시 최고조에 이르렀죠. 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가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 반대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이제 마음 먹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예고하세요. 그래서 22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는 반대 정도가 아니라 뭐 의심하고 트집 잡고 반대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불법 구금하고 불법 고문하고 그래서 결국 불법 처형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속전속결의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얘기가 22장부터 23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6절에서 살해 모의가 나고 47절부터 53절에 불법 체포하고 63절에서 65절에 모욕과 폭행을 하고 66절 71절에 공회에서 신문하고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빌라도 법정에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엔 6절부터 12절까지 헤롯이 조롱하고 그리고 그냥 사형원도 내려버려요. 13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26절부터 44절까지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되십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떻게 이런 식의 재판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불법 체포, 불법 구금, 불법 고문, 불법 재판, 불법 처형 이게 그냥 엄청난 속도로 예루살렘에서 확 벌어집니다.
이거를 사도행전 4장 27절에는 이걸 어떻게, 이게 누가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이 잘못한 거냐, 빌라도가 잘못한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누가 자신은 이걸 아주 요약을 했어요. 4장 27절에 뭐라고 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이렇게 나왔죠. 이게 뭐예요? 여기 세 부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정치 권력자였던 헤롯, 그리고 전 세계의 팍스 로마의 대표로 볼 수 있는 빌라도 총독, 이들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됐다고 누가 보면 얘기하잖아요. 원래 적이었는데 이들이 같이 결탁해서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곧 이 처형해버립니다. 이 기간 동안 로마는, 로마의 권력은 수수방관해요.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이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는 구절인데,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그렇지만 중요한 구절이니까 말씀을 해야 될 거예요. 누가 보면 2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예, 이 표현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이방인의 사람이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뭐가, 예루살렘이 짓밟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는 예루살렘이 몰락할 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방 사람들의 수가 찰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주도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일정 기간이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이스라엘이 심판이 맞긴 하지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는 얘기는 그때까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신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역사는, 이 역사관은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결국은 이방인들이 성장하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고 오히려 우리 유대인들이 오히려 질투가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를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들이 굉장한 많은 다수가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24장 47절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모든 열방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24장 47절에 결국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으로 끝나요. 여러분,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빨리 다니셨기 때문에 저도 빨리 얘기했어요. 근데 이 길의 특징이 뭐예요? 머물러 있지 않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데 이 길은 따라가면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선명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선명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가시는 데를 따라갈 때 예수를 잘 몰라도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전생애적인 헌신을 하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 이 길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회심과 관련돼서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예수님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소중하게 봐야 될 것은 예수를 따라가기로 모든 것을 버려두기로 결정하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버려뒀지만 그 속에 있는 인간적 야망, 욕망, 자기가 생각했던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메시아에 대한 생각, 자신 미래에 성공할 거라 다 못 버려뒀어요. 껍데기는 버려두고 쫓아가기 시작했죠. 그래도 그들은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만 선명해집니다. 앉아서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전 생애를 요청해요. 전인격적인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오해했구나. 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하나님에서 오해했구나.
그뿐만 아니라 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꿈을 꾸셨구나, 이런 꿈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뭐해요? 알아가는 것이에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께 더 매료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 뭐가 있다? 반대와 박해가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진리가 선명해져서 우리가 사는 의미가 더 분명해지고 이런 것이 있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뭐가 있다고요? 반대가 있어요. 반대와 박해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예화로 들었지만 여러분 죽어있는 물고기는요 물에서 그냥 떠서 둥둥둥 내려갑니다. 아무 힘을 안 써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에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만약 물살이 세면 거슬러 가기 위해서 굉장히 힘있게 움직여야 됩니다. 죽어있는 것은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것은 거기에 제대로 떠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에서 살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불편함, 저항, 반대, 핍박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움직이시는데 자기는 교회 가만히 앉아 있어요. 자기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자기 직장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일어나고 뭐 돌아다니고 이런 뜻이 아니죠.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거기서 주님께서 뭔가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움직이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으면 저항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안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 알아가고 꿈이 생기고 이런 뭔가 알아가는 게 있는가, 그렇구나 하고 놀라는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저항이 있는가. 저항이 없으시면 무르듯이 너무 잘 간다. 그럼 물을 흘러가는 거죠. 물에 따라서 죽어서 둥둥 떠내려가는 거죠. 저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타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갈 때까지 끊임없는 저항을 통해서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항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리가 독특하게 이 역동성을 발휘하면서 저항을 경험해야 될 영역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7장에서 예수님을 잘 모를 때도 선포했고요. 10장에 가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조금 그리스도인가 보다 할 때도 선포했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한 가장 중요한 역동적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역동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건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토록 얘기하셨던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내가 죽음으로 부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통째로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거든요. 금리가 갑자기 인상된다거나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온다거나 집값이 이제 확 떨어질 거나 올라갈 거나 이런 정보보다 이 정보는 훨씬 더 중요한 정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 믿고 죽고 난다면 천당 갑시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빨리 들어와라,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너를 초대한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거죠.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저항도 없는 거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역동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서신다면 우리가 서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만약 쉬신다면 우리도 쉬면 되겠죠.
예수님이 아직 못 쉬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마지막 날 어린 양의 잔치자리에 이를 때까지 내가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안식일에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제가 좀 나이가 드니까 요즘 좀 쉬고 싶어져가지고 옛날처럼 열심히 일 안 하고 싶어지고 좀 그래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좀 없어요. 쉬다가도 그만 쉬자. 할 일이 태산인데. 그래서 좀 빨리 인생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영원한 안식이 있을 때까지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나들목의 가정교회가 왜 역동적이지 않을 수 있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을 계속 격려해야 되는데 이 일이 가정교회 내에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덕목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일 관심이 있는데 그걸 놓치면 가정교회는 그냥 내부적인 일을 끊임없이 우리보다 우리는 그 구원이라도 얻었잖아요. 구원도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 여기에 함몰되는 거죠. 아니 있겠지. 그런데 이거랑 구원받지 못한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우리는 구원받고 어려운 거고 저 사람들은 구원을 아예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이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뭐냐. 예수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이냐에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더 막 선명히 확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더 확실해져요. 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제가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걸 다루고 있으니까 특별히 5장에 그걸 더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는데 이건 제국의 심장으로 가는 건데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그 지리적인 그 확장을 보여줘요. 지리적인 어떤 움직임을. 사도행전 1장 8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에서 그리고 만인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성령께서 오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이건 그들의 지역이죠. 그리고 그들이 적대하던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사도행전을 할 거니까 큰 숨 한번 쉬시고 그렇지만 빨리 지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절을 보면 1장부터 8장 25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얘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역 얘기를 하고 8장 2절부터 24절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2절서부터 12장 24절까지는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준비되기 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먼저 뭐가 딱 나와요? 빌립이 제일 먼저 사마리아 지역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다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벌써 뭐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을 보면 사울이 회심해요. 사울은 누구예요? 이방으로 복음을 가지고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준비돼요. 그리고 나면 그 시간에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사역을 하라 이리저리 이렇게 가다가 고넬료 집까지 가서 거기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회심하는 일이 나타나.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해서 9장에도 10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두 번 기록돼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인데 사실 내용이 같아요.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 이 지면을 중요한 지면을 이렇게 쓰냐면 이 사건이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1절부터 18절에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오 이게 이방인에도 복음이 전파되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11장 19절부터 30절 그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전하니 드디어 복음이 순수한 이방인에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의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전에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 사람도 역시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만큼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완전 생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땅끝으로 나가는 일이 확 열리는 게 어디야?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우리 나들목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 벤치마킹한 거잖아요. 이제부터 땅끝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 사도가 돌아가시고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추록하고 헤롯이 죽고 이게 이제 12장의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장면이 더 바뀌어지면서 이제 세계 제국의 심장으로 움직이는 얘기가 나오죠.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는 1차 전도 여행. 이거 한번 쭉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지도 한 방 빡 보여드리면 저거죠. 근데 그 지금 어디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 시실리아랑 남부 갈라디아까지 갔다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1차 전도 아주 작아요.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15장에 예루살렘 1차 공의회가 한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또 가죠. 뻑. 네, 이쪽이 2차 전도 여행 저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까지 가요? 이 터키에만 터키 이쪽에 소아시아에만 있다가 이걸 넘어서 마게도니아 아게니아까지 가서 복음이 저기까지 전파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되죠? 18장에서부터 21장까지 그 다음에 퍽 어디까지 가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까지 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가죠. 예? 로마로 가는 여행까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로 갔다가 그래서 제국의 심장으로 가요. 3차 전도 여행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와 가이사라에서 구금됐던 일들이 나오고 여기서 준비됐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이상하게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놀랍게도 로마 군인들의 압송을 받으면서 가게 되는 그 얘기가 나와서 결국 로마로 가서 이 이야기가 끝나요.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 역사의 일부예요. 전부가 아니라 바울을 따라가는 이 역사가 일부 역사를 이렇게 조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사도행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 2, 3, 4 많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사도행전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바울의 움직임을 따라서 기록된 거예요. 베드로의 움직임을 따라서 기록했으면 도마의 움직임을 따라서 기록했으면 또 다른 사도행전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어디로 간? 로마의 심장으로 간 바울을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 28절부터 31절을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보세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죠.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회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도 모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아주 제대로 된 구약으로부터 된 이 모든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주 예수 메시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로 로마서가 끝나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리고 이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구금되기 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편지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 편지의 결론 부분 보면 로마서 15장 28절을 보면 1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둔 뒤에 이건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을 가서 잘 전해서 여러분들에 들렀다가 로마에 들렀다가 스페인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돼요. 스페인은 그 당시에 서바나 그 당시에는 땅끝으로 여기지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이제 정말 그 시대에 알 수 있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땅끝까지 가서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까지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에 고고학적인 자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언약가족 디딤돌 하실 때는 이 그림표를 보시면 저는 이 그림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세기 때 여러분 보시면 점점점 있는 데가 지금 교회의 위치들이에요. 이런 교회가 1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저기 점이 하나 있죠, 여러분. 저기 장화처럼 보이는 가운데 있는데 그죠? 거기 교회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저기죠. 그러니까 1세기 예, 이 정도 됐어요. 그때 100년이 다 지니까 2세기가 되니까 그죠? 2세기가 되니까 지금 교회들이 저기 유럽 중앙에까지 막 생기게 됐죠. 다시 100년이 지나서 200년 3세기로 넘어가면 200년도 300년 한 250년쯤 되면 넘어가면 깜짝 놀랄걸요. 꽉 차 있어요. 그게 북부 아프리카서부터 시작해서 영국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 전파된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이게 갈릴리의 촌에서 시작된 얘기예요.
근데 변방에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방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는 꿈을 계속 갖고 계셨고, 그 길을 가면서 끊임없는 반대와 저항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루살렘까지 결국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퍽 시작돼가지고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처음엔 유대 지역과 사마리 지역에 몰려서 거기서 못 움직이고 있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다시 남부 갈라디아 지역까지 좀 갔다가,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가다가 아게도니아 마게아로 갔다가 로마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서만화까지, 스페인까지 확장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책을 굉장히 많이 제가 인용해서 인용하는데요. 거길 보면 이건 사회학자의 상상력에 의해서 약 300년, AD 300년쯤에 로마 제국의 인구의 한 10% 정도가 크리스천이었을 거라고 봐서 한 600만 정도가 크리스천에 이르렀다고 봐요. 그래서 그 600만에서부터 이렇게 역산해서 순서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그 기독교가 10년마다 40%씩 성장했구나라고 이 사람이 냈어요.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로드니 스타크가 만든 표예요. 그래서 40년에는 보면 약 기독교인의 수가 한 1,000명 됐을 거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 3,000명 회개하고 몇천 명 회개해가지고 4,5,000명 됐을 거다 이렇게 보지만, 그렇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종교학자의 눈에서 볼 땐 그 숫자를 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그냥 1,000명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요, 아니 지금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쓸 때 아니었어요. 그래서 1,000명 정도였다. 인구 가운데서는 0.00017%. 근데 50년, 10년이 지나서 한 1,400명 되고, 100년이 됐을 때 7,530명. 그러니까 이 AD 100년이 될 때까지 만 명이 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봐요, 숫자가. 그랬다가 150년 됐을 때 4만 명, 200년 됐을 때 21만 명, 250년 됐을 때 117만 명, 300년 됐을 때 629만 명. 그다음 350년 됐을 때 그때 3,300만 원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때이고, 이때는 기독교인이 되는 게 유리할 때예요. 그래서 저 숫자는 사실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기독교에 편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숫자가 확 늘어난 거여서 350년대의 숫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때까지 볼 때까지 300년입니다. 저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제2곡선 확 올라가죠? 네? 네, 저 잠깐 봐주세요. 이제 그만 보이고 그만 놀라시고. 이 제2곡선은 확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독교가 이제 정말 빠른 속도로 확장하는데, 저게 왜 저렇게 됐냐면요. 저게 왜 저렇게 됐을까? 저 다음에 이제 다시 기독교가 로마와 결탁하게 되고, 로마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유리한 시대가 돼서 기독교인들이 다, 그리고 시간이 400몇 년이 되면 모든 로마에 태어나는 사람은 세례를 받게 해서 그 사람이 다 기독교인으로 숫자로 쳐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기독교가 종교 세속 권력하고 이제 합쳐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 역사가 또 이제 진행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 전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성장한 속도가 이렇게 제2곡선을 이루는 이유가, 10년마다 40%가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요. 매년 매년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파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따라서 이 복음을 자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계속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심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제 제자훈련 책에서도 이미 보여드렸고, 이건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한 사람이 3,000명씩 회개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 사람이 매일 3,000명씩 회개시킨다고 하면, 그 다음 1년이 지나면 몇 명이 예수를 믿냐면 109만 5천 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와, 3천 명씩 회개시키면 365일 동안 109만 명이 예수를 믿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걸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1년 동안.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성장시켜서 내년에 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만 한다. 물론 한 명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한 명만 한다 그러면 1년엔 두 명 돼요. 근데 베드로는 109만 명에 잽이 안 되지. 아,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예, 현격한 차이를 보이죠. 근데 2년째가 되면 109만 명에서 당연히 218명으로 되죠. 베드로 이쪽 한 명씩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키워내면 4명.
그 다음에 여쪽은 8명, 8명, 저쪽은 328만 명. 와, 저렇게 늘어나요.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수는 이 배수하고 달라요. 시간이 지나서 점점 따라잡기 시작하다가 24년이 되면 숫자가 약간 낮아요. 2628만 명 정도가 베드로식으로 전하면 2628만 명이 믿는데 24년이 지나면 두 명씩에서 승수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1677만 명 정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죠. 승수는 그 다음에 1677만 명이 3200만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가 쫙 저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걸 저 그림표를 보게 되면 29년이 지나면 53억이 믿어요. 아니 5억 3,687만, 5억 3천. 30년 되면 10억 7,037만. 그러니까 그냥 승수로 가게 되면 언제 끝난다? 30년이면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믿는 거예요, 예수를. 여기 전제가 뭐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일이 계속되면. 근데 저 제2곡선 보셨죠? 저 제2곡선과 앞에 스타크가 만든 제2곡선을 다시 보세요. 닮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위대한 목사가 없었습니다.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신학 성경조차도 없었어요. 방송국이고 뭐고 뭘 당해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어요. 예수를 따라가면서 뭐 했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대로 열심히 살고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멈추지 않은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저 기간 동안 위대한 전도자 무디라든가 웨슬리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빌리그램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역사적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대중적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부 1대1로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 우리 모두는 제국의 심장에 서 있어요. 이제는 로마라고 하는 게 옛날에 제국이었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뉴욕이나 뭐 도쿄나 베이징이 제국의 심장같이 보였죠. 근데 이제는 서울이고 어디고 다 도시는 다 제국이 돼버렸어요. 우린 여기에 있어요. 그 우리의 땅끝은 어딜까요?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어요, 거의. 우리 땅끝은 어딜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사회 정의도 얘기하고 사회의 불의와 깨어짐을 얘기하고 다 좋아요. 그거 다 해야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데 있어요. 그게 가장 역동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역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초기 300년 동안은 저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사단이 간교하게도 기독교를 권력과 야합시키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기득권이 되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복을 받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숫자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쭉 가는 거죠. 그냥. 크리스천도 아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쭉 모아놓은 거죠. 그게 이제 한 1000년 동안 유럽을, 1200년 가까이 유럽을 지배하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촌에서 시작해서 변방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그 지난한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처럼 그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르르고 로마뿐 아니라 전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선조들을 따르는, 그 예수를 따르고 우리의 앞선자들을 따르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그럼 우리 크리스천 맞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쓰여진 이유는 이 길을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가다가 말겠죠. 그냥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어디까지 가세요? 땅끝까지 가십니다.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길을 가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하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나들목에 있는 우리 목사님, 우리 가정교회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정교회가 1년이 지나도록 회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심은 성령께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년 내내 여러분들은 찾는 이에 대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가지도 않고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그들과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지도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1년 내내 모여서 가정교회 모일 때마다 찾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전부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회심은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에게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회심이 안 일어났다.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다. 내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이 더 균형 잡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꿰뚫어 알고 하나님의 신학을 알고 사람들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얘기해주고 이 속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를 다 얘기해준 들 뭐합니까? 주님은 안 따라가는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 그건 얼마나 역동적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맛보시길 바라요. 제가 약간 소리 질러서 여러분 놀라셨죠? 나중에 주님 앞에서 무슨 소리를 들으시려고요? 차라리 제 소리에 잠깐 깜짝 놀라시는 게 낫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넌 날 따라온 거니? 넌 그냥 거기 앉아 있었잖아. 밤낮 공부만 했잖아. 밤전 네 살만 쳐다보고 있었잖아. 네 가족만 보고 있었잖아. 네 인생만 얘기하고 있었잖아. 네 불행만 얘기하고 있었잖아. 어쩌시려고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부족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그들과 실험하고 그들에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가 있다고 우리랑 같이 가보자고. 이 코로나 상황에 그런 사람 더 찾아가고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더 초대하고 더 대화한다면 회심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솔문순답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솔문순답 왜 만들었냐면 교회 사람들 초대하기 힘들면 여러분들 이거라도 쓰세요. 지금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손 놓고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미디어 씁시다. 이제 유튜브 많이 보니까. 그래서 한 10분, 20분짜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전광훈식 기독교에 대해서 솔문순답 만든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변정하려고 저 자리에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일단은 지금 뭐 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든가 이 노래들 가지고 요게 다인가요? 또 있나요? 그리고 지금 아마 두 번째 편 지금 만들어서 지금 올릴 건데요. 사랑에 빠지고 싶다랑 그 다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두 개씩 만들고 제가 가능하면 좀 더 만들어 볼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아 이건 우리 친구한테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접촉 포인트로 삼으라는 거죠. 저거 듣고서 예수 믿게 되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저건 접촉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조회수를 보니까 조회수가 높지 않아. 우리 나들목 식구들만 봤어도 조회수는 훨씬 더 넘어야 돼. 여러분도 관심이 없으신 거야. 아니 안 쓰셔도 돼요. 저걸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딴 방법이 있으면 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안타까운 거죠. 우리 나들목에 네트워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전 주님을 따르길 바라요. 주님 따르는 게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따르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시면 따르는 거 아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길을 걸으면서 뭐 했냐면 자기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건 내면에 일어나는 우리의 열매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깊어졌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당분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리 지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올 때까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전부 회개하세요. 목자님들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찾는 이 명단이 없다면 매주는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찾는 이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셨다면, 그리고 찾는 이들과 만나서 이런 걸 쓰든 뭘 하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애씀이 여러분들에게 없으셨다면 여러분들 가정교회의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역동성을 잃어버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될 때 우리만 잊지 말고 우리 가정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의 새 친구들이, 새 가족들이 넘쳐나는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의 눈이, 그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함께 할 때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저앉아 계셨던 분들, 자기 문제에 잡혀서 구원받조차 받지 못하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벌떡 일어나셔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항이 없는 인생, 그럼 내 속에 있는 문제에 붙잡힙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며 싸우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문제들이 사소해집니다. 내 상처만 커 보이고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감각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땅끝까지 제국의 심장에 서서 땅끝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십시다.
이 시간 같이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우리를 온전한 회심으로 이끄시며 그분의 공동체에 속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온갖 세상의 약한 자들 다 부르셔서 이 운동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국의 중심으로 땅끝으로 이끌어 가시니 주님 저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같이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제가 주님을 더 열심히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깨지고 상한 상황 속에서 주저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목자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가며 자신의 분들로 넘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방 끝까지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될 미지의 새로운 하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